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쓰실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데모 부분인데요. 이 악기에는 51개 데모곡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레코드 버튼과 플레이 스탑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데모의 첫 번째 곡이 재생됩니다. 다음 거 넥스트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움직여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멈추시려면 스탑을 누르시면 되고요. 매뉴얼 북을 보시면 21페이지에 곡 리스트가 쭉다 51개 곡 제목 리스트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골라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듀오 피아노 스플릿이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페이버릿 1과 2두개 버튼 밑에 피아노 스플릿이라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이 F4를 기준으로 건반의 위아래가 반으로 나눠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은 레슨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연주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똑같은 음역대가 여기서 설정이 되어 있죠. 서스텐 페달도 왼쪽에 계신 분은 이 왼쪽에 있는 서스텐 페달을 활용하셔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도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서스테인으로 활용하셔서 네, 건반을 두 대처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음김의 기능인데요. 여기 트랜스포즈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노래 반주를 해줘야 하는데 남자곡을 여자가 부른다거나 키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갑자기 조음김을 해달라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이 트랜스포즈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즈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버튼이 깜빡깜빡하죠. 그럼 기본으로 이 도음이 여기서 나게 되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동하게 되면 음이 올라가죠? 네. 다시 내려가면 다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다시 초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즈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팅 기능을 보시면 이 안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반 감도, 터치 건반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LED 창에 터치가 나올 때까지 이 세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해서 리니어라고 적혀 있으면 가장 좋은 다이나믹의 기본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이지, 터치, 하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건반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연주할 때는 조금 가벼운 건반으로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오토 파워 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파워가 나올 때까지 세팅 버튼을 누르시고 나오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해서 15분, 30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내가 몇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악기에 기능이 많으면 이것저것 만지다가 소리가 이상해져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간단하게 악기의 기능 자체를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악기를 껐다가 제일 위에 있는 건반, 이 음을 누른 채로 전원을 켜시면 다시 깔끔하게 악기의 초기화가 되니까요.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기능을 숙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MP3와 aux-in 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다가 핸드폰이라든지 MP3 플레이어라든지 CD 플레이어를 꽂고
플레이를 하시면 사실 뭐 그냥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레슨 하시거나 연습을 하실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른 곡, 리드미컬한 곡을 연습할 때 사실은 메트로놈보다 이런 리듬을 틀어놓고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틀어놓고 한번 연습을